근데 좀 있으면 이제 도착할 것 같은데, 아, 전화해 볼까? 근데 이렇게 막 계속 쪼우고 이러면 그런데. 아, 무겁긴 무겁다 이거. 어우, 무겁네. 여보세요? 있어요. 어? 내려가고 있어요. 아, 내려가고 있나요? 네네네. 아, 양팍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빨리 왔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딱 멈춰서. 아, 여기 롯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예, 천천히 오세요. 네, 아직 내려가요. 나왔다. 예. 어우, 지금 다 왔나? 욕바사령님 인생에서 이제 가장 어린 성인 여성과의 첫 만남. 뭐 소개팅은 아니고 여긴데. 소개팅이라고 하면 진짜 여기 바로 앞 파출소 잡아 넣어야죠. 그건 아니고. 아주 궁금하게 하네. 대화가 통할지 궁금해요. 대화. 야, 잘 통한다니까. 아니 대화가 안 통하죠 솔직히. 에이. 저랑도 형님 13살 차이 나시는데 아무래도 공감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없지 그냥. 저 아프리카 말고는. 이제 봉빡 애들이 막 봉글시 하잖아. 네. 철빡 애들은 10대도 많아요. 아, 그렇죠, 맞죠. 잘 통하니까 애들이 이제 협박사 하는 거야. 어? 10대랑 통한다고요, 이게? 그렇죠. 와. 진짜. 견제 아니라고. 견제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 견제가 무슨 소리. 맞는 말 아니냐? 맞는 말 아니야 이거? 나보다 바사형님이 훨 낫다고? 아, 양팡띠한테 물어보면 되지. 양팡띠한테 물어보면 되지. 갑자기 러브앤머니로 가. 아니야, 러브앤머니가 아니라. 아! 오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오자마자 일로 안 가고 일로 오는 거 보셨습니까, 형님? 보세요. 아, 저 옆에 착 달라붙는 거 보세요. 보세요, 형님들. 보세요. 제 뒤에 싹 숨는 거 보세요. 아, 우리 팡! 뭐라고? 아, 일단, 향수도 뿌리고 오셨네. 아, 일단은 처음 만나시는 거니까 두 분 인사하세요, 잠깐. 예. 네. 두 분 인사하세요. 아니, 왜? 왜? 뭔가요? 막 둘이 막 허리 잡고 막. 아니. 나 인사해주세요, 이제. 봉준 형님 방송인데. 잠깐만, 찾고 계세요? 네. 와, 진짜. 아빠와 딸이 아닙니까? 아, 일단은, 예, 아. 그, 이거 어디로 하면 될까요? 저기 한 자리에서 있고, 스타벅스도 없거든요. 조용한 대로? 조용한 대로. 네, 조용한 대로. 완전 쬐깐해가지고 진짜. 아유, 그가 음악 소리 때문에. 네. 아, 이어폰 갖고 올 거야. 너희들이 좀 워밍업 좀 해놓을래. 나 이어폰 좀 갖고. 아, 이어폰 들고 오신다고요? 그럴까? 일단 사전 인터뷰 식으로도 해도. 네. 괜찮잖아. 괜찮죠. 어디 양파기 어디 가 있지? 베스킨? 아, 스타벅스. 역시 그 별파리답게 바로 별이 있는 곳으로 가네요. 저기 위층에. 아, 여기. 네. 형님 그러면 이거 들고 가 있을게요, 형님. 사전 인터뷰 하고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첫인상? 네? 첫인상 어때요? 곱게 늙은 아재. 곱게 늙은 아재라고? 네. 오늘 좀 이쁘다? 아, 근데 울었다며요, 나 때문에. 네? 나 때문에 울었다며요. 아니요. 거짓말 하지 마, 다 들었어요. 너 때문은 아니야. 우결, 이제 절대 안 해 하면서 울었다며요. 너 때문은 아니야. 근데 가서 또 빅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요? 우결이 딴 찍어요? 아니, 그 빅뉴스가 있어요. 일단은 찍으세요. 저는 커피 마시고 와서. 하나 찍을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달달한 거 안 드실래요? 안 먹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네. 빅뉴스 하나 있어, 빅뉴스. 뭐예요? 가서 알려줄게. 오늘 좀 귀엽다. 우결 아닙니다. 욕바사장님 잠깐 차에 가셨어요. 우결 아닙니다.
그래, 오늘 따라 좀 조신한 척 하네. 알았지. 아, 솔직히 첫인상이 어떠냐고요. 뭐가 안 봐요. 아니, 뭐 어떠냐고. 아니, 느낌이 어때요? 18살 차이. 호칭 어떻게 할 겁니까, 호칭? 오빠. 오빠. 20살 여자한테 나 아파. 18살이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아하, 됐어, 됐어. 소리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요? 이렇게 침 있는 아 이렇게요? 아니요. 아 인터넷 방송 촬영 네. 욕봐. 왜? 뭐라고? 뭐라고? 지갑에 뭐 봤어요? 지갑에? 아 지갑에 그 보면 안 될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여기 있으면 괜찮을라나? 2층 안 가도 괜찮을까요? 아, 받고 가요. 뭘? 아 커피 받고 그럼 여기 좀 앉아 있어. 올라왔어요 여기. 네. 영차 안 했는데? 지난 35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여기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버리면 안 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올라가요. 2층으로? 네.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청순한 척 하냐고요. 아, 적응한 되게 졸라 청소한 척가 됐어. 아니, 여기로 가야 아, 여기들 2,500분 넘게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이가 없는 게 이거 봉준영 방송 키고. 아, 근데 이거 왜 채널 2개 만들었어요? 아, 이거 욕박사장님이 큰 그림 그리다가. 네. 이렇게 됐는데, 3,000% 빠지고 있거든요? 뭐라고? 오늘 밧살아재 중심으로 가자. 당연하지. 지금 차로 가셨거든? 잠깐 가기 전에 사전 인터뷰. 오, 사람 너무 많대? 1층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사람 너무 많다, 사람. 별다방 인기 터지네. 별다방 인기 터지네. 이거 이전에 만들었어요. 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아, 조그만한 거 보세요. 거의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고요. 이거 진짜 메이플 스토리. 여기야, 여기야. 오케이. 의자 하나만 당겨가지고. 아, 그거 말고 이거 이거 당겼어. 아 그래도 그 여기 안 되겠다. 왜? 이게 될 거예요? 아니 여기 중심이 앞치. 아 여기 그렇죠. 아니 왜 왜? 아 왜? 못 들어가요. 아 그냥 여기 봤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봤어요. 잘 지냈습니까? 접는 동안 뭐? 월요일에 봤잖아요. 아니 뭐 몇 번 울었다고 들었는데. 월요일에 봤잖아요. 욕박사님 좀 있으면 오실 겁니다. 차 갔다가 차에 갔다 오실 겁니다. 우겨라, 우겨라. 아니 평소에 그 다른 방송 출연한 거 보셨어요? 욕박사님. 네. 어디 어떤 거? 그때 제일 최근에 본 거 그거예요. 최근이 아니라 그거. 철군 이분. 아, 그 소개팅 하는 거? 러브앤머니? 네. 아,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네. 양판님 소개부터 합시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네요. 저 여자 누구예요? 모르시는 분들. 봉준영 방송이라 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수줍다냐고 오늘따라? 시청자입니다.
아니 오늘 또 왜 이렇게 오늘 또 왜 이렇게 수줍음을 다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인가요 오늘? 청순한 척하네 이상하네. 아니 소개팅 아니에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 아까 전에 그 빅뉴스 뭐냐고? 아 저 그 화장품 스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스폰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아직 그 협의 중에 있는데 스폰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우교를 취기셔가지고 우교를 보고 스폰을 제안을 하셨는데 쇼핑몰 있죠? 의류 쇼핑몰인데 커플룩 전문 쇼핑 양팡띠랑 같이 이제 커플룩 입는 옷을 확 그랬어요? 아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양팡띠도 스폰을 해줘야지. 어 그거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의류 쇼핑몰이고 그거 형님들 또 체결이 되면 양팡띠한테 또 옷 줄 테니까 옷 드릴 테니까 입으세요. 아 그러면 같은 날 그거 입고 광고해야 돼. 네. 그 제 스폰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 광고 좀 도와주세요. 스폰 그거 얘기 중에 있어요. 그거 옷 들어가봤는데 이쁜 옷들 많더라. 막 모자도 있고 맨투맨도 있고 뭐 반팔티 바지. 수영복도 있어요? 커플 수영복도 있어. 없어. 뭐가 좋아 커플 수영복이야 이거. 좋은데? 아니 그걸 보고 비키니 있어요? 비키니 있어요. 어? 좋다. 네 아무튼 그 좀 좋은 소식이죠 형님들. 요거 잘 협의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고요. 욕바산 형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죠? 남자한테 피지고 계신가? 여자분 DJ 양파님이십니다. DJ 양파님이에요. DJ 양파님이고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이건 공진영 씨 뭐하고 있냐? 좀 봐야겠죠. 오늘 좀 이쁜 척합니다. 좀. 뭐 책임지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모두의 막 오연승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파산했어요. 파산. 아니 여자가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라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합니다 사람들. 네? 내 마음을 책임져. 네 랭킹. 자 일단 공준영 그거 보자. 욕파사장님 오시면 그 좀 대화를 한번 나오고 솔직히 뭐지? 18살인데 삼촌뻘이죠. 18살 오셨네요. 뭐 맛있는 거 이렇게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형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여기 가운데 앉으시죠. 네, 하나씩. 상견례가 아니라 상견례 아닙니다. 상견례 아니에요. 좀만 더. 아빠산이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아 요거 이제 맨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단 거예요. 나도 이런 그걸로 바꿨어 생각해. 묵직한 걸로. 그거 뭐예요? 보조 배터리. 크고 묵직한 걸로다가 바꿨습니다. 아니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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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요 머리로 가요. 아 오케이 됐다 됐다. 그때 한 말 장난이었죠? 18살 연상 네 괜찮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력을 따셨는데 해명하세요. 아이스 라떼 드릴게요. 나 먹을게. 아니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야? 과학 시간 지리트야. 뭐 하냐? 아니 뭐 일로 와? 다 일로 와. 그냥 방귀를 뀌어. 이렇게 해야겠다.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아, 그렇습니까? 긴장하지 말고. 방송적으로 이제 대 선배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언제부터 시작했지? 저요? 작년도. 작년 6월. 아니, 초반에. 저거 다 안 써요. 형님도 손을 떠시는데, 진짜. 아, 술은 말. 아, 술 때문입니까? 아, 손을 부르르 떠는데? 자, 일단, 아, 제대로 한번 시사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역관 조명 아 조명 아 무슨 조명바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아 또 그 아빠 사랑해요 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뭐라고요? 위치 너무 잘 걸어. 네. 아 위치를 좀 바꿀까요? 반대로? 나 한 바퀴 돕시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가 밝다니까. 아 그래요? 아 여, 그러면 바꿉시다 이거. 눈 부셔가지고. 흥미도 나와야지. 저는 그러면 아 예, 좀 일로 와. 하루 길 길만 가면 안 되는데. 무슨 향수 뿌리는 거야? 네, 아 불가리. 저는 좀 잘려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도 되니까. 300개가 묻혔다고? 누구? 와. 아, 중계방에서 열혈 이제. 어. 양팡김빵 열혈팬님께서 글쎄요님께서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40을 섞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남성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우리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과 괜찮나요? 본인 보기에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자리 바꿀까? 자리 바꿔. 아니 괜찮아요. 너무 다.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피라테와 아니 18살 차이신데 친구야 야 앞자리 순간 중계라 차이나가 난다고 여기 근데 어떻게 좋아하세요? 오빠라요 아빠요? 오빠 오빠 쓰자 오빠 쓰자 아 근데 영광인 점이 뭐냐면 요빠사장님은 원래 프로 관종이기 때문에 메이저 아니면 합방을 안 해요. 맞습니다. 합방을 안 해요. 진짜로 합방을 안 하는데 좀 약간 저희랑 이제 합방을 했다는 뜻은 저희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예? 갈 데 없어. 아 갈 데가 없어. 말은 바로 해야지. 아 예, 갈 데가 없어갖고 오신 겁니다. 갈 데가 없어갖고. 근데 여자분이 가운데 아주 좋겠는데. 저요? 어, 예, 조명빨도 좀 받고. 아, 아우, 또 배려를 해주는 겁니까? 윤선미가, 저는 이제, 이게 다 보거든. 사방 카메라 다 보거든. 아, 뭐, 편하실 대로 하면 되죠. 편하실 대로 하면 되죠. 아, 양팡띠는 어때요? 네? 그냥 이렇게 다 느낌. 근데 둘이서 그, 우결을 찍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말이 많어. 무슨 말이요? 이제 썰이 많아. 뭐 둘이서 카메라 끄고
아니 뭐 와 무슨 아니 그 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왜 그 오해를 사게 만들어 아. 프로 방송인 닿지 못하게 아 오해를 왜 사게 만들었냐 그래. 어 그거 말씀해 주시죠 양박기 복장도 막 체크하고 아니 복장은 뭐 오늘 좀 네 괜찮네 뭐 잘 자라네 뭐, 아래 벌써 아래비 스캔 다 했네 아 저는 이게 습관이 됐어 습관이 됐어 아 오늘 너무 좀 조용하신데 좀 아니, 욕을 만들어서 아 주눅대지 마 그 형 그거 좀 해주세요 요새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네 네네네 네. 작년이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에 아 재작년 재작년 지금 21살 21살 네 그러면 근데 빠른 년생이라서 20살 아우 애 때네 그냥 애 같네 뭐 아니 뭐지 하도 이제 저랑 합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너무 몰입한 시청자들한테 욕도 많이 듣고 어? 막 그리고 또 막 이간질도 다 하고 이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 이거 하이라이트 영상도 하더만 네. 우리 우열모드로 하이라이트 영상 네 막 그런 것도 이제 옷을 애틋하게 막 보이고 막. 형님 다 보셨네요 근데 뭐 하나 다 보면 아니 뭐 학고방 안 본다고 다 보시네 아이고 해야지 체크는 해야지 아니 뭐 매니저만 보는 척 하더만 다 보고 있는데 학고방 가서 아는 척은 안 한다. 아, 예. 하지만, 예. 다 본다. 아, 다 보기.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아, 보기는 보시는구나. 체크는 하시고. 그런 체크인아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르고 된 거야. 아. 어제 합방도 하고. 아. 아, 다 알고 계시니까. 합방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보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제로 보기 전에 그 방송으로만 봤을 때 약간 좀 어떤 진짜로 약간 좀 오묘한 그런 게 있었나요? 하이라이트 보니까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돼 그냥 막 와. 목필리브 보니까. 뭐 영상 그런 거.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이 편집해 준 거. 아 KDA 그 맞아. 그분이야. 맞아 맞아 목필리브. 그 몰입이 되더라고 막. 아 진짜 졸라 부럽다. 여기 웃겨 치고 났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또 봤을 때. 딱 솔직히 실제로 이렇게 둘 사이를 좀 봤을 때 느낌은 딱 오지 않습니까? 아직 뭐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아니 저는 항상 뭐 여자 사람으로 보니까 네. 사람들을 네. 저 방송하는 사람인데 피해로 주면 안 되니까 여자 네. 사람 보지 뭐 늦으시겠지? 근데 여자 사람 우리 한 10초간 눈 마주치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아유 좀 처음이죠. 막 옥체에 손대고 뭐 이런 건 처음이죠. 개들이 좀 많이 날려야 되겠다. 원래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형이 저거 안 드실 겁니다. 평소 다른 여자 DJ분들이랑 좀 다릅니다. 이렇게. 원래 그 합방 여성분하고 합동하면 여성분이 여기서 당황해 하시고. 네. 형님이 당황스럽죠. 서로 당황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좀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대화 좀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나 뭐 방송으로 서로 봤겠지만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실물 뭐 보고 소감이라든지 뭐 잘생겼어요. 아 진짜로? 평소 때 내 눈치 많이 했잖아. 오빠는 알고 있었잖아. 네. 말고 네? 드는 느낌 그냥 뭐 그런 거 없어요? 드는 느낌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욕바사님이 오는 길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남자, 여자, 미성년자 미성년자만 아니면 뭐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남자, 여자 남자다 여자 오빠라 남자, 여자 형이야? 아니죠 아니죠 그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요? 네 오빠 말고 삼촌 어제는 좋다며 어제 뭔데? 네? 아니 근데 여기 비춰지는 화면이 아, 이렇게 해서 빠져먹고 잠시만 사람은 마음으로 늙지만 시간은 못 이기네 세월은 못 이기네 세월은 그래도 좀 뭐 거부감은 없는데 그냥 아빠와 딸 같은 느낌이긴 한데 부모님이 아시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딱 그림이 뭐 부모님은 뭐 마음 맞는 남자 우리 바사팡이님도 한 개 감사합니다. 상관 없으시대요? 네. 거짓말 하지 컨텐츠가 뭔데? 네? 컨텐츠. 역캠이죠. 역캠. 보이는 라디오. 근데 이거 막 쏜 타도 되나?
역이요, 역. 아, 역? 네, 역. 역. 역캠이 아니라 역. 역. 컴퓨터는 그냥 이렇게 수다 떨고. 네. 게임은 안 하고. 게임 갖고 싶어요. 아까 마블 파산했잖아. 아, 진짜. 아니, 5연승 중이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뺏어온 건데. 그러니까 허락도 없이 킨 겁니다. 어 맞아. 봉준이 형님 계정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형님은 선보러 갔을 때는 이게 만약에 선자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대화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어가세요? 그러니까 형님 말의 스킬. 저 그게 궁금해요. 저는 해보지 뭐. 어 진짜 약간 컨셉으로 어? 컨셉으로 어 소개 선자리다 생각하고 살짝 앵글에서 빠져 있을 테니까. 진지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파사입니다. 아, 네. 하시는 일이.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죠. 네. 연세가. 그거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선자리인데? 아니. 장난하니? 아, 요즘? 아, 요즘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 이렇게요? 내가 또 아프리카 영어 좀 써. 아니, 저 없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어. 요즘 애들은 진지하게 나가면 아주 극혐으로 하기 때문에. 극혐이라는 단어 아세요? 네, 극혐 알아요. 어, 요즘 인터넷 영어 잘 아시네요. 아, 네. 그럼 친구들이 많거든요. 한 10살 차이, 12살. 띠동갑 친구들도 많고. 아, 빽빽 친구들이요? 빽빽 그리고 하고. 아, 실제로도 보고, 친한 애들. 아, 그냥 저는 허물이 없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닿았어요? 그죠? 그죠? 아니요, 다 농담입니다. 너무 울다고. 너무 울다고. 아, 그러면 뭐 쌍팔년처럼. 제 취미가, 새끼가 좋아하는 색깔이. 너무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 이거 왕극혐이야. 그냥 저 구리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있습니다. 저런 놈 한번 봤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헤어지면 되지. 일단 마음 맞으면 뭐 몇 번 만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방송하신다고. 아 네. 어떻게 뭐 시작한 계기가? 어 그냥 막혔어요. 사람들이 살아 다 가다 보면 말이죠. 그 익명의 사람들 보더라도 하나의 인간관계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제발 듣고 있어요? 네네. 네. 거기서 뭐 실제로 똑같습니다. 요새. 아 근데 어 그래도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하는 스타일이시구나. 아, 난 진짜 나 아프리카 영어 좀 쓰거든. 혹시 아세요 이 단어 이렇게 한. 혹시 그 철구 아세요? 아, 그거는 그렇게 까지 아 그렇게 두유노 철구 이거 안 하고. 안 하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훈계충이래. 뭐라고? 내가 해보라고? 아 형님들 저는 그냥 바로 말로 안 하고 저는 그냥 바로 이제 몇 마디 안 해도 바로 넘어옵니다. 뭘 들어요 형님? 이러면서 속으로 억수 부담스러워. 아 진짜로 저는 몇 마디 안 해도 바로 이제 바로 앉았어.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죠?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아, 아니. 허만! 아, 오버하지 마시고. 아니, 오버하지 마시고, 이제. 네. 아니, 그, 진짜 나이가. 20살입니다. 제가 이제 25살입니다. 아, 네. 5살 차이면 딱 괜찮지 않습니까? 좋아요. 오버하지 마시고. 아니, 혹시 사시는 데가 이 근처에? 아, 저 바로 지나. 아, 바로 여기 있네요. 아, 저도 근처에. 아니, 내가 이걸 보고 뭘 느끼냐면, 네. 진짜 젊은 게 깡패다. 내가 만약에 뭐, 집이 어디세요? 이러면, 완전 아재 멘트 한다고 도배된다니까. 아, 근처 집이 어디세요? 뭐 이러면. 아, 젊은 게 깡패구만. 다 용서되네.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출퇴근인다 또 이런다니까. 아 바로 이제 스킨십이나 이런 거 해버리면 아 그렇죠. 젊음이 좋은 거야. 아 근데 추천 중에 이렇게 한번 주워보자. 와 거의 3,000분 가까이 계시네요. 우리 그 1TV를 넘어서야 돼. 1TV가 어. 지금 봉준이가 뭐 강화 이렇게 한다고 네. 시청자 5,000명까지 올라갔고 네. 추천수로 우리가 앞서버립니다. 와 우리 또 영어 떼기 형님이 샤발게 봤네. 감사합니다. 추천수를 압도적으로 이긴다.
진짜, 진짜 신기하네. 아니 그 1TV에서 지금 현사 몇천 명인데 여기도 몇천 명 있는 게 지금 합쳐서 만 명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호객행을 했어요. 네. 공중의 방 들어가면 뭐 매니저 다니까. 아 그렇고 좀 끌고 오셨어요. 그 채널 2로 오세요. 아유 재미없어. 막 아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호객행이 하고 왔어요. 아 그래서 여자분 누구냐면 이제 BJ 양탕님이라고 BJ시고 요빠산 형님입니다. BJ 요빠산은 아니고 우리 보급형 로봉수님도 그거는 이제 교유 명사니까 뭐 프로 관종이라 해주시면 그렇죠. 제일 좋은 호칭입니다. 모엔터 멘토 프로 관종 요빠산. 오늘 올라가십니까? 아 좀 더워. 보고 왜 올라가시면 좋겠나? 아니 오늘 전 어제 올라가신 줄 알았고요. 어제 올라가신 줄 알았는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온다고 하시더라고. 봉준이가 정시 차릴 때까지 네. 이 독재는 내가 얘기했잖아. 해해진다고. 아... 계속 긴장감을 풀어놔야 돼. 아 봉준이 형 긴장시키려고. 240시간 동안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정신 좀 바짝 뜨게 하려고. 아 근데 형님 아까 전에는 뭐 18살 차이 뭐 어색함이 없고 뭐 이제 얘기도 잘 통하고 친구다 이랬는데 겁나게 어색한 여기 벽이 하나 딱 이렇게 쳐져 있는 거 같거든요. 아니 난 전혀 안 그런데. 아니 누가 봐도 형님 어색한데. 전혀 안 그런데. 아, 지금 들은. 그래, 아니, PJ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남성 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10초간 눈 마주칠까? 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네. 마음에 드는 게 좀 10초간 아이 컨택. 예. 아, 이거 제가 가려도. 예, 제가 가려도. 제가 가려도. 아니. 아하. 침착해. 자, 10초간입니다. 1. 오늘 좋아 죽네, 좋아 죽어, 그냥. 어? 그렇죠. 정말 진짜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시원하다. 아이고. 18살 이제. 연하한테 이렇게 스킨십 당해본 느낌 어떻습니까? 네, 스킨십. 아니 뭐 저는 뭐 일상이니까 아, 이렇게. 아 뭐 여기들 뭐 커피로 1차 했는데 뭐 2차로 한번 가볼까요? 2차 한번 갈까? 근처에 뭐 갈 데 있습니까? 근처에 뭐 있죠. 뭐. 디스코 팡팡 타러 가자. 아 가죠. 뭐? 디스코 팡팡 뭔지 아세요? 디스코 뭐요? 탬버린이요. 공디 팡팡? 이놈의 시기 종아리가다 궁디 팡팡. 우리 때는 그런 거였는데 팡팡하면. 아, 벌써 이게 얘기가 엄청한데 아 근처에 뭐 이게 솔직히 세대 차이를 확 느끼려면 노래방 딱 가면 바로 세대 차이 느낄 수 있거든요.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야 됩니까? 아니 예. 아니 좀 피곤해. 아 좀 피곤해지셨습니까? 노래방 갈래? 노래 좀 하나? 아유 잘하죠. 뭐 시청자분들이 노래방을 좋아하나? 일단 뭐 아니 여쭤보려고요. 형님들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지금 봉준이 아직 피파하고 계신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쳐들어갈까? 아 피파하고 계시네 아직. 봉준이 왜 쳐들어가? 여긴 독립 채널이라는 거. 독립 채널이에요? 술 먹방을 해라고? 지금 몇 시? 아니 이 형님 차 끌고 오셔서 술 먹방 같아. 대인 부르기 부르면 되는데. 네. 안돼 오늘 그 뭐 운전하셔야 되는데 술 먹방은 좀 힘들 것 같고. 아니 대리 불러서 어떻게 이청 서울까지 가냐. 뭐 나를 왜 서울 보내려고 그러냐. 아 이제 가셔야죠.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우리 구롤털님도 한 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 이러면 또 럭키 원룸 점령해야 되나 내가. 어? 아니 뭐 형님 원하십니까 술 먹방? 아니 그냥 양팡님 네? 괜찮으세요? 뭐가요? 술 먹방이요. 네. 아니 구라치지 말고 술도 잘 못 먹는 그거. 아니 개인 방송 해야 된다면서. 아 맞다. 언제 해야 돼요? 몇 시에요? 저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7시 35분인데 오늘 하십니까? 개인 방송? 아 그러면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낮술 먹을까? 내일 낮술을 먹다고요? 낮술이 기가 막히게 가다. 아 맞다 이거 안 물어봤는데 아 누구십니까? 와. 선생님께서 매니저.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이제 차에서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웃는 인상 봤을 때 어때요? 아직 어리지만 아직 안 잡혀 있네 어리니까 확실히 아직 안 잡혀 있어 아직 안 잡혀 있네 인상은 어땠습니까? 인상은 좋지 착해 보입니까? 아직 안 잡혀 있어요 제 베필로스 어땠습니까? 애기 같잖아요. 제 베필로스 그걸 해요. 사귀라 그래. 사귀라가 아니라 어떠냐고요. 하던 말도 하는 아니 아니 어떠냐고요 여기 아니 좀 잘 어울리 뭐 잘 어울린다 아니면 아 진짜요? 좀 잘 맞아 보입니까? 알아? 정말?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형님 그 줄에는 형님이 이제 줄에 써줄게요. 부부란 말이죠. 남자 세계, 여자 세계가 있는 겁니다. 네. 이 화합을 하고. 아 그럼 나중에 형님 우결할 때 그 가상 웨딩 이런 거 할 때 형님 그 줄에. 어 그거 하지 뭐. 잘한다. 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남자 세계, 여자 세계가 있고 서로를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이해를 통한 번역을 해야지 내 말을 이해시키려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그럼 나중에 그 줄에 부탁드릴 테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한국말 합니까? 아프리카말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가서 한국말 합니까? 미국말 합니다. 부부가 부인하고 있을 때 부인말을 써야 되고 여자 세계 말을 써야 되고 부인도 역시 남자 세계 말을 써야 되고 진짜 줄에 갔네. 우리 신랑이 최고야. 그러면 이 남자 세계에서는 우리 와이프가 제일 예뻐. 이렇게 해야지 새로가 이제 농아든다. 아 이거 나중에 나중에 형님들 한번 컨텐츠로 요파사님 초청해가지고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팡이 이렇게 만나뵀는데 아. 개인 방송도 하셔야 되니까 더 그 술 먹방이나 이런 거 이어가기는 좀 그렇고 욕반사장님이랑 저는 이제 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역사적인 의의가 뭐냐면 네. 이 독립 채널을 네. 하고 이제 계정을 찬탈했다 여기까지 딱 하려는데 네. 좀 길어졌네. 그러니까 도발을 하 저 무궁물 존나 주고 좀 도발을 해가지고 어? 이 채널 가세요 이러는 거야 맞죠 형제? 봉준 형이 삐졌어. 봉도 삐시전 해가지고 이 채널 가세요 이래 일을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형님 살면서 가장 어린 성인 여성 이렇게 만나뵀는데 뭐 진짜 소감 같은 거랑 뭐. 좋아? 아유, 네? 피부가 A같이 좋아? 만져보세요. 좋아. 아, 술 먹고 들어왔는데. 아, 그 서로 함께 아니, 가시죠. 제가요. 네. 아니, 제가요. 아니, 서로 함께 가시죠. 서너 살 초반, 중반, 선보면 쭈글쭈글 하거든, 솔직히. 아, 좋아. 아, 곱습니까? 이래서 뭐, 이제, 네. 어린 여자 이렇게. 이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남자, 여자, 미성년자 딱 세 종족이 있다. 다시 말하겠네. 아, 제가 일단, 사탈님 무시라고? 와! 우리 의경 저희 방송 회장님이시고.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형님, 진짜로. 486인데? 예, 바로 옆에 이제 그 파출소 있는데 제가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진짜. 486 리액션. 아, 리액션인가? 486. 아, 그러면 리액션하고 이제 글로. 사랑해요. 아, 일단, 네. 아, 486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486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네. 흥미 좀 잘 좀 봐줘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형님이 이거 킨 거 아닙니까, 형님? 마무리 멘트 형님 하셔야죠. 네? 뭐, 내 개 정도 아닌데, 뭐. 아니, 저 되게. 되게 정도 아니에요. 이거. 발가락으로 끌까? 발가락으로. 내 것도 아니에요, 일단. 뭐라고? 드라이브? 아니,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시켜주라고? 아니, 지금 욕바상이 뭐 운전사 아들이에요? 아, 오빠 저랑 타네? 오빠! 아니,
드라이브 아니 형님 뭐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형님 나중에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없다? 생각 없다네. 아 진짜 드는 생각이 욕봤어 형님 뭐 방송에서 아직 일정 없다 뭐 잘 언제서 주무실 거예요? 언제 주무실 거예요? 어, 아직 생각 안 해봤다. 진짜로 안 해. 진짜로 안 하죠. 나도 바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 갈까요? 드라이브 코스 뭐 좋은 데 있나? 지금 퇴근 시간 넘었네. 좋은 데 있나? 드라이브 코스 아니 뭐 어디 아니 괜찮습니까 양파님? 드라이브를 하니까 또 눈이 희번덕해져가지고 말이야. 어? 벤츠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어? 눈 반짝반짝해지는 거 봐 저거. 오빠 나이파이 상관없어. 상관없나? 집에 가야지. 방송 끄라. 아, 뭔지가 또 진짜. 벤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희번덕해져가지고 말이야, 어? 아니, 형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 여자가 아직 21살밖에 안 된 여자가 그, 벌써부터 막 이렇게 차 밝히고. 그렇게 해야 돼. 아니, 나도 짜증나는 게 뭐냐면, 네. 솔직히 나도 뭐, 뭐 혼칠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비율도 안 좋고 이렇잖아. 아니 뭐 예. 뭐. 아 씨, 어렸을 때는 그대도 보지도 않아 여자들이. 예. 저는 잘생긴 놈 만나고 댕기고 나이 들고 좀 돈 좀 보니까 이제 내 쳐다보더라고. 아. 걔들 더 문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딱 관절이 박혀 있어야 돼. 아. 잘생기고 호리하는 애 그런 애들 그냥 연애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아니 김치 양성으로. 조금 본인 위주로. 아. 본인 위주로다가. 아, 본인한테 어그로 끌리면 인정? 안 끌리면 노 인정? 잘생긴 놈들 하고, 뭐, 하한테 막 이리 뒤고 저리 뒤고 해갖고, 아, 잘생긴 놈들 필요 없다.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눈을 뜨는 거야. 열심히 살고, 이제 실력, 네. 능력이 있는 남자가 괜찮다. 이래 되는 거야. 어릴 때 그랬던 보지도 않잖아. 이 말씀은 스타벅스에서 말씀하신 건 정말 와닿네요. 김치제조기라고. 아 그러면 형님들 그러면 뭐 간단하게 한 바퀴 돌까요? 간단하게? 아니면 내비만 여기서... 딱 찍으면 네. 드라이버 갔다가 슈퍼 버지. 아 형님 괜찮아. 형님이 운전하셔야 되잖아. 아 괜찮아.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봅시다. 아니면 제가 빠질까요? 두 분이서 아 잘. 잘 맞으고 오게. 잘 맞으고 오게. 여기에서 멀지 않나? 조금 멀죠. 부산에 드라이브 코스가 어디? 부산에는 형님이 아까 가셨던데 그쪽이나 아니면 저기 이제 범어사 쪽이나 반대편에는